새만금 영지를 떠난 잼버리 대원들이 경기도를 찾아왔습니다. 15,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경기도는 대원들이 안전하게 한국 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직접 대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 소방학교 훈련장을 찾은 잼버리 참가 대원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화복을 입고 소방호스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힘차게 나오는 물의 압력을 이겨내고 관역에 맞히면 성공. 난생 처음 하는 소방 체험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I really like it. It's really connected to the subject as well. So we've been shooting water and having the suits on. So really like it's really what's here like feeling how to be a fireman. 경기 소방학교에는 네덜란드와 상투 메프린시페에서 온 340명의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2인 1실로 방을 사용하고 군의 식당을 이용합니다. 대원들을 위한 다양한 소방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인과 수원, 파주 등 도내 21개 시군 54개 숙박시설에서 머무는 잼버리 참가 대원은 88개국 14,979명. 경기도는 잼버리 대원들이 경기도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공연이 한창인 경기 아트센터입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공연이나 박물관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에서는 국악과 관현악 공연이 펼쳐지고 경기도자 박물관에서는 전통 문양 핸드프린팅 행사가, 도담소에서는 다문화 합창단 공연이 진행됩니다. During your stay in 경기 province, we all welcome you with very heart, bottom of the our heart, and we are supporting and will support you during not only during your stay in 경기 province, but also in the future too. 도는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TF를 구성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응급환자 즉각 대응과 식중독 예방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